하는 거, 술 선포하는 거. Deve essere 거야. breve, non potete essere lunghi, eh? 너무 길게 하지 말고 간단하게 con 하세요. il cuore. 그렇지만 진심으로 perché, 마음으로 하세요. Perché quello la parola che dite è una parola vera, viva che aiuta. 여러분이 하는 말은 살아 있고 참된 도움을 주는 말일 겁니다. Va bene? 다른 분들의 믿음을 확인해 줄 거예요. Va bene? 알겠죠? Allora ragazzi, adesso partiamo. 여러분, 이제 출발합시다. 우리 아이들이요. Anche il padre. Voi seguono gli standardi della Madonna. Oh, 우리가 먼저 나서고. Gli standardi della Madonna, uno in cima e uno in fondo. 성모님 깃발은 앞에 하나, 저 제일 allora, 위에 하나. 그럼 요한 viene in cima. 요한 제일 앞쪽에 오세요. 다니엘에. E Daniele sta in fondo. 제일 끝에 오세요. Inizia la processione la croce. 행렬 선두는 십자가입니다. 깡통들 접니다. 십자가. 여러분 따라 나오세요. 저 앞에.
Un momento, me ne manca uno, ecco qua. Questi sono i nomi. Dov'è il padre? Padre Emanuele. Emanuele, dove sta? Ecco qua, padre Emanuele. Emanuele, c'è un po' di mi papà. Ecco qua, vediamo un po' chi è. Genoveffa! Allora, poi questo non lo posso dire. Vieni qua. La vedete? Vedete? Allora, comincia e dici la tua testimonianza, perché sei la tua testimonianza su Cristo. Cristo è al basso del giorno del padre, coraggio.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화옥운동 공동체 이주연 제노베파입니다. 저는 하느님에 대한 증언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3남매 중에 장녀인데요. 세 아이들 중에서 저 혼자 축복을 받고 태어났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뭔가 긴장 속에서 아들일까 아닐까 이런 긴장 속에서 태어났는데 저 혼자 아들이어도 딸이어도 상관없다는 부모님의 마음으로 태어난 아이였거든요. 근데 저는 좀 어렸을 때 예민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3학년이 되던 해에 저희 외할머니가 저희 집에 저희를 이렇게 3남매를 돌보시러 오셨었어요. 근데 세 명 중에서 유독 저만 미워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욕을 하시고 너 같은 건 죽었으면 좋겠다, 네가 다음날 눈을 떴을 때 죽어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어요. 저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10살이었고 너무 그 말이 그냥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래야겠구나, 나는 정말로 죽어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동생들하고 저하고의 차이가 느껴졌어요. 동생들은 항상 사랑을 받는데 저는 항상 욕을 먹고 항상 죽어야 되는 아이였는데, 그리고 저희 외할머니는 저희 엄마를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저를 때리라고. 그래서 저는 밤에 자다가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6개월 정도 그런 생활을 지속하다가 어느 순간 마음에 두 갈래의 마음이 생겼어요. 내 동생들을 죽이고 싶다. 하지만 하느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너무 괴로워서 하느님한테 저를 죽이지 않으시면 제 동생들을 죽이겠다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제가 첫 번째 시한부를 받았어요. 그래서 6개월을 채 살지 못할 거라고 11살 때 판정을 받았고, 그때부터 저희 엄마는 저를 살리기 위해서 뛰어다녔어요.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죽기를 바랬기 때문에 그렇게 때린 것이 아니었나, 내가 죽기를 바랬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맞을 때 외면하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기뻤어요. 시한부를 받은 게 이제 드디어 이 집안에서 벗어날 수 있겠구나, 드디어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 근데 하느님께서 저희 엄마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저희 엄마가 1,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을 제 입원실로 기도해달라고 불러드리셨고, 거의 1,000명이 딱 되었을 때 의사선생님이, 저의 치료를 포기했던 의사선생님이 임상실험을 하자고 그렇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임상실험을 했고 병이 나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저는 기쁘지 않았어요. 너무 슬펐고 절망스러웠어요. 저는 죽고 싶었으니까요. 하느님 왜 엄마의 선택을 들어줬을까? 왜요? 엄마의 얘기만 들어줬을까? 나는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청소년기를 보내고 유년기를 보내면서 저는 굉장히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했어요. 다 죽여버리고 싶다, 살고 싶지 않다,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싶다. 그래서 제가 17살 되기 직전에 정신과에 저희 엄마가 저를 데려갔는데 후천성 사이코패스 진단을 받았어요. 감정이 전부 사라졌다고. 그래서 병원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사이코패스에 대해서 고칠 수 있는 그게 없다, 근데 후천성이기 때문에 어디든 가보시라고, 어디든 가서 감정을 한번 살려보시라고 병원에서 그렇게 저희 모녀를 내쫓았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는 살레시오 수녀원에 갔어요. 도와달라고 수녀님한테.
그래서 거기 상담을 하시는 수녀님한테 가서 제가 상담을 받기 시작했어요. 종이를 전부 펼쳐놓고 감정을 다 써놨어요. 기쁨, 즐거움, 슬픔, 괴로움, 짜증 이런 것들을 전부 써놓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배워가기 시작했어요. 제 마음속엔 분노밖에 없었기 때문에 수녀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분노라도 있어서 다행이라고. 너에게 감정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나머지 감정을 깨울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300가지가 넘는 감정을 22살 때 다 배웠어요. 다 배우고 저는 그때부터는 제 생체적인 리듬에 확인을 해서 제가 뭐 동공이 수축한다든지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이런 걸로 제 감정을 파악했었어요. 근데 이 길에 들어오고 나서 저는 정말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제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제 원수를 사랑하고 이런 것들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줄리아나가 월 콤비마다 오셨는데 너무 듣기가 싫었었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었을 때 하느님께서 저에게 그런 느낌을 주셨어요. 네가 드디어 원수를 사랑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원수가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십자가도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하느님께서 저에게 가족이 너의 원수라고, 너의 십자가라고, 그 중에 제일 큰 십자가는 저한테 아빠였어요. 제일 큰 원수였고 제가 정말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정말로 분노가 커서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짜 지워버리고 싶었어요. 근데 하느님께서 아빠를 사랑하라고, 이제 그럴 때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저는 1년을 기도했어요. 그래서 2년이 거의 끝나갈 때쯤 저희 공동체에 선포했어요. 우리 아빠를 하느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셨다고. 가장 큰 내 원수이고 가장 큰 내 십자가라고. 근데 하느님께서 사랑하라고 하니까, 하느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하니까 내가 해보겠다고, 내가 하느님께 그걸 맡겨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희 아빠는 술, 여자, 도박 다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아빠에 대한 경멸이 있었어요. 사랑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느님께서 정말 희한하게 정말 그 뒤에 사건이 일어났어요. 제가 선포를 하자마자 저희 아빠가 외도를 하셨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화가 났었어요. 근데 하느님께서 계속 그랬어요. 침묵하라고, 입 다물고 있으라고. 그래서 저는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을 때 제 몸에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가 아빠한테 비난을 퍼붓고 아빠에게 화를 내고 너 같은 사람이 인간 쓰레기지 하면서 화를 냈어야 했는데 제가 그걸 못했거든요. 그래서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한 달 내내 몸이 아팠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아프냐고, 왜 몸에 갑자기 물집이 생기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었어요. 내가 아빠한테 아빠가 외도한 사실을 알고 있다. 근데 아빠한테 비난하고 싶었지만 하느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내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내가 이 한 달 동안 아빠한테 비난한 적 있었냐,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었냐. 저희 아빠가 없었다고 했어요. 한 번도 없었다고. 그래서 자기도 너무 놀랐다고. 왜냐면 저는 저희 집안의 권력자였거든요. 제가 저희 아빠보다 높은 곳에 서 있었어요. 항상 아빠나 엄마를 비난하고 책망하고 항상 짓밟는 그런 존재였거든요. 저희 아빠가 그렇게 말하고 나서 제가 아빠를 하느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내가 아빠를 용서하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그 다음부터도 두 번 더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빠를 용서했다고. 그러니까 너무 자신을 탓하지 말라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어차피 아빠도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아빠를 비난할 자격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했고 저희 아빠는 진짜 많이 변하기 시작하셨어요. 술도 끊으시고 여자도 끊으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거를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공동체에 들어오면서 정말 가장 큰 기쁨은 제가 사랑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희 참회예전 때 전유한 신부님이 제가 죄를 고백하면서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자신을 사랑하냐고. 그래서 저는 대답하지 못하다가 사랑하지 않는다고 대답했어요. 사랑할 수 없다고. 몸이 너무 아프고 이렇게 기지개를 켜다가 갈비뼈가 나가는 사람은 없잖아요. 저 어제 기지개 켜다가 갈비뼈에 살짝 지금 염증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기침을 하다가 허리 디스크가 나가고 이런 상태예요. 근데 저는 그런 애들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는 이것보다 훨씬 몸이 안 좋았거든요. 길에 들어오고 나서 몸이 좋아졌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더 좋아지고 싶은 거예요. 더 낫고 싶고 더 건강해지고 싶고 일반 사람들처럼 살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저 자신을 사랑할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전여하신 분님이 하느님께 요청하라고, 너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하느님께 요청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아빠를 용서했지만 저 자신을 아직 사랑하지 못하는 상태예요. 하느님께서 아마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언제나 하느님 믿고 있고 제가 언제 죽더라도 제가 길에 들어오고 나서는 시한부를 받지 않았어요. 정말 신기하게도 하느님께서 항상 저를 도와주고 계시고 저희 가정을 도와주고 계시고 저희 가족이 정말 지금은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의 하단 이 공동체에 있는 이재호 루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 형 그다음에 4남 1녀 중에 이제 둘째고 지금 이 가두 선교를 저희 셋째랑 넷째랑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저의 체험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느님께서 제가 저의 체험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제 입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께서 매우 엄하신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저와 저희 그리고 저희 형제들을 어떤 강압적으로 폭력적으로 저희들을 어떤 교육하셨습니다. 근데 그 교육이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어떤 아버지의 어떤 분노에 못 이겨서 아버지의 화를 풀고자 저희들에게 어떤 폭력을 행사하시는 그런 걸로 저희들에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아버지를 볼 때마다 대할 때마다 항상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판단하고 있었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 길 속에서 어떤 변화를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아버지한테
더 말씀을 주셨고 아버지는 어느 순간 저희들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어떤 그 작용하시는 것을 저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그 요즘 겪고 있는 어떤 스마트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항상 그 스마트폰에 좀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특히 또 게임에 좀 빠져 있었고, 그리고 그 핸드폰을 들고 저희 집 방으로 들어가면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 방 안에서 그 핸드폰을 보면서 또 포르노를 보기도 하고 게임을 하면서 어떤 거실, 집안의 거실로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방 안에 박혀 있었고, 그래서 우리 가족은 대화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제 하나님께서 저의 어떤 모습들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카테키스타를 통해서, 말씀들을 통해서 내 죄를 비추게 해주셨고, 저는 그 내 죄들을, 내 어떤 추악한 모습들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거실로 나올 수 있게 되었고, 가족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려고 시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그런 아버지에게 받았던 어떤 폭력적인 모습이 저에게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폭력적인 모습들을 동생들한테도 똑같이 내린 폭력으로 어떤 그런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 어떤 모습도 보여주셨고, 그래서 제 자존심,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동생한테 눈물로서 이제 용서를 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지금 계속해서 지금도 꾸준히 저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주고 계시는 하느님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부족조금만이 저희 가족에게 부족한 점이 많지만은 하느님께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작용을 하신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 네오카테의 길을 속에서 버티게 해줄 수 있는 어떤 그냥 체험 하나를 말해주고 싶습니다. 폴란드 순례 때였는데, 저는 그 순례 동안 쭉 기도하던 게 있습니다. 내가 이 길 속에서 하느님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느님이 있는 걸 내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지향을 하면서 순례를 걸었습니다. 근데 순례 내내 저한테는 말씀 하나도 와닿지 않았었고, 매우 무덤덤했던 그런 순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순례 이제가 끝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 비행기 타는 시점까지도 저에게는 아무런 그 와닿는 게 없었고, 저는 이 길은 뭔가 거짓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약간 시간이 조금 급해져서 이제 한국 가는 비행기를 조금 빠르게 가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도착했는데, 막상 도착하고 나니까 비행기가 연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에 저는 화장실에 가서 그냥 세수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한테 코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코피가 났고, 저는 근데 좀 자주 있는 일이라서 무덤덤하게 지났는데, 저희 승무원께서 이제 저의 어떤 한국발 비행기를 탑승을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항에 있는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었는데, 저희 그때 저를 도와준 어떤 루카 신학생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학생이랑 공항 병원을 갔었고, 제가 한국 비행기를 가는 비행기를 못하면 어떡하냐 했는데, 그 승무원은 저한테 이제 너희가 갔다 올 때까지 기다려주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병원을 갔다 왔지만은 비행기는 출발해서 저희는 공항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드디어 하느님 나에게 표지를 주는 겁니까? 그런 생각을 나에게 체험을 하나 주시는군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체험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나한테 상당히 마음에 안 드는 체험이었습니다. 하필 그때 다른 비행기들도 고장이 나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제 티켓팅을 다시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보다 덩치가 큰 그런 외국인들 사이에서 그 약간 외국인들의 짬냄새 이런 걸 맡으면서 저는 10시간을 가까이 서서 기다리면서 티켓을 다시 발급받기 위해서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도 많이 들었지만은 저는 거기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10시간 동안 기다린 끝에 하나님께서 뭔가 마련해 주시는 것들을 하나하나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한국과 그 연락이 닿게 되었고 한국에서는 또 저에게 그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는 어떤 비행기 티켓을 또 주기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들을 어떤 마련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떤 그런 이런 체험이 저에게는 어떤 좀 강하게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체험들을 가지고 이 길 속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겪고 있는 고민은 저도 솔직히 여기 거리에 있는 다른 젊은이들처럼 많은 다수의 어떤 세상 속에 속히기를 참 좋아하는 젊은이입니다. 이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 특히 이 세상 젊은이들 사이에서 거슬러서 얘기하는 거 이런 거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저에게 주십니다. 제가 흔들릴 때마다 위기에 있을 때마다 저에게 다시 빛을 비춰주시고 제가 다시 위기에 있고 죄를 짓고 할 때마다 다시 저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다른 젊은이들을 말하고 싶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죄와 그리고 지금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을 거지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제 입을 통해서 여기 있는 젊은이들에게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 속에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이상입니다.